자, 대전에서 신명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출발합니다. 빵빵. 25년 전 저는 강원도에 있는 모 부대의 BX 관리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아, 부럽다. 육군은 PX. 그렇죠. 포스트 공군은 BX. 야, 왜 영어? 이거를 그냥 슈퍼라 그러면 되지. 에이, 군 슈퍼. 에이, 복잡해. 정말. BX에서는 별의별 품목들을 다 판매를 했는데 특히 면세품은 저의 권한과 약간의 편법으로 판매가 가능했지 말입니다. 어, 신정장. 권사님. 신정장. 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얼굴 수척해졌어? 제가 말입니까? 얼굴 반쪽이 돼버렸네. 한쪽이 됐어. 아유. 오늘 간부식당에 삼계탕 나왔거든? 꼭 가서 먹어. 아, 제가 거기 어떻게 가서 먹십니까? 그래. 야, 내가 누구냐? 권하사냐나, 권하사. 아이, 그래도. 가서 두 마리. 두 마리. 내 이름으로 두 마리 달았으니까 꼭 먹어. 알았지? 어? 대신, 그, 양주 두 병. 양주 두 병. 아, 저런 거 꼭 있죠. 저런 거 꼭 있죠. 우리 감독님들이 오셔가지고. 두 마리. 네. 양주 두 병? 알았지? 두 마리. BX 관리병의 파워는 보안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임병이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 아, 야, 네가 이번에 전화 들어온 내용이구나. 야, 내가 이제 너 선임이야. 어? 그리고 앞으로 말이야, 내 말만 딱 잘 들으면 돼. 알았지? 예. 절대로 기죽지 말고. 예. 대위, 상사, 밑으로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알겠나? 이런 예, 알겠습니다. 꼭 상사, 그리고 복장은 단정히, 단정히, 단정하게. 알았지? 예. 야, 아, 반갑다. 후임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 야, 제곱박 제대로 세고 있냐? 그거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된다. 영창 간다, 너. 야, 듣고 있냐? 야, 듣고 있어? 아, 나, 야, 씨,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 오랜만에 들어온 후임이라 예뻐해주고 싶었는데, 아, 글쎄, 이 녀석이 먹는 거에 집착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식품 창고로 심부름을 보내면 한참이 지나도 오질 않고 가보면 뭔가를 먹고 있다가 저에게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아, 나 진짜. 아, 나,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야, 야, 진짜 너, 야, 너 이게 몇 번째야 지금? 뭐? 정신 못 차릴래? 어? 야, 뭐 먹을 거 화이자이냐? 아, 나 진짜 돌겠네 진짜. 정리 제곱하기 제대로 해. 아니나 다를까 식품 창고에서 또 빵을 훔쳐 먹은 강희병. 네. 저에게 혼이 나면 그만할 법도 한데. 3일밖에 안 지났네. 강희병 식탐을 누가 말리니? 저 식탐도 진짜 그쵸? 그러게요. 아, 강희병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아, 자식이 자꾸 식탐이 있어가지고 또. 아, 재고 조사를 또. 면회실 매점 근무에 강희병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또 먹고 있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들입니까? 어?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일어나! 아, 일어나! 뭐하는 거야? 입에 이거 빼! 빼! 아, 지금 당장 다 갖다 철수해버려. 알겠어? 예! 철수해 빨리 임마! 권하사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우가 아니지! 자기야, 응? 저 사람이 높아? 자기가 높아? 아, 내가 높지. 아니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 데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장난 아닙니까? 이거 장난이지 않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네? 코스모스? 김밥 먹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고발해!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겁니까? 고발하라고! 이거 안 보여! 고발하라고! 순진한 강희병이 바보같이 놀림을 당한 것 같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개를 비고 모이고 권하사에게 주먹을 날리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나. 아,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아, 뭘까 궁금해요. 잠깐만. 이런 거 나 챙겨줄 생각 하지 말고 자기가 좀 먹어. 나는 안 돼. 자기 먼저 먹어. 아,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너 진짜. 나 이렇게 안 먹었대. 아, 너 챙겨 먹어라. 권하사의 여자친구가 김밥과 통닭을 싸들고 면회를 왔는데 또 그놈의 식탐이 발동한 겁니다. 맛있지? 좋다. 너무 맛있다. 뭐야 갑자기 뭔 일이야?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콜라 하나 드릴 테니까 김밥 하나 주십시오. 뭐야, 콜라 하나랑 김밥 하나랑 바꾸자고? 너무 먹고 싶습니다, 김밥. 야, 그럼 콜라 3개 주고 우리 앞으로 형수님 되실 분이야. 아, 김태희 닮은 형수. 아, 고마워요. 코스모스라고 하지. 한글한테 제대로. 예, 재롱 좀 펴봐. 알겠습니다. 김태희 닮은 형수님 너무 이쁘십니다. 고마워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태희 닮은 형수님. 김태희 닮진 않았지만 예. 김태희보다 훨씬 더 예쁘지만 제대로 기분 좋아졌으니까 우리 김밥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개만 먹겠습니다. 그래 예. 콜라도 갖고 오고 콜라 세 개예요. 오빠 김밥을 개론 감추듯 먹어치운 강희병. 그런데 이번엔 통닭이 먹고 싶어진 겁니다. 신나네요. 반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콜라 3개 드릴 테니까 닭다리 하나만 주십시오. 아까 김밥 먹었잖아. 그럼 4개 드리겠습니다. 콜라 닭다리 하나만 주십시오. 안 돼. 야, 이거 우리 장이가 코스모스 우리 장이가 아주 정성스럽게 튀겨온 닭다리를 내가 널 왜 주냐? 5개 드릴 테니까 하나만 주십시오. 계속 올라가요. 진짜 불쌍하잖아. 줘? 야, 그러면 좋아. 그러면 닭다리를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권하사님! 엎드려 뻗쳐서 먹고 싶었습니다. 대신 우리 자기를 좀 권하사님!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닭다리가 먹고 싶었냐 강희병? 어머! 알겠습니다. 권하사와 여자친구에게 닭다리 수술을 당하고 있던 찰나. 이 광경을 목격한 저는 헌정대 권하사에게 주먹을 날렸던 것입니다. 그 후 권하사와 화해는 했지만 강희병 어머 저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다부터는 안 그렇게요. 결국 저는 군기교육대에 가게 됐습니다.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을 하고 스타일 다 구겨 복귀했지 말입니다. 강희병 내가 네 때문에 진짜 원산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때 강희병은 울산에서 치킨집을 하는데 각종 전화대에서는 형님 와 한번 안 내려오는겨 행수님하고 같이 어디서 아주 제가 근사한 데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강희병 치킨집을 하는군요. 잊을만 하면 영창의 예. 추억이 떠오르는 그렇습니다. 네. 치킨이 뭐라고 세상에 그 닭다리가 뭐라고. 잠시만요. 말숙 씨는 네?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니겠죠?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예. 네, 이해하고 말고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